자, 특히나 도표 같은 거에서 나왔을 때 여러분이 잘 주의해서 해석해야 되는 표현이었습니다. Not more 되는요, 무엇보다 많지 않은, 즉 돌려 말하면 많아봤자, 많아야, 기껏해야 라는 뜻이거든요. 자, 같은 표현에 이게 있어요. At most. Not less 되는요, 반대 뜻이겠죠. 무엇보다 적지 않은, 야, 적어도 이 정도는 돼 라는 뉘앙스로 쓰입니다. 자, 같은 표현이요. At least가 있죠. 자, no more 때는 어때요, 여러분? not이 아니라 no가 앞으로 바뀌어버리면 무엇 이상이 아니다라는 건 뭐뭐 밖에, 단지, 겨우라는 의미죠. 자, 우리가 알고 있는 only라던가 merely와 같은 표현이고요. 자, no less 때는요, 이것보다 결코 절하지 않다, 무엇만큼이나라는 의미니까 자,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이 표현 기억나요? as much as와 같은 뜻이네요. 자, 마지막으로 수거 하나 챙길게요. A가 무엇이 아닌 것은 B가 이것 아닌 것과 같다라는 대꾸 표현을 이끄는 표현입니다. 자, A is no more, 그리고 than B is 이것. 이렇게 하면 A와 B를 같은 성질로 하나로 묶어주는 비교 구문이니까 같이 챙겨두면 좋겠죠?